걸어나갔을 리도 없고 분명히 누군가 휠체어를 밀고 나갔을 텐데 어떻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? 아우 미치겠네. 아 대체 어딜 간 거야? 아이씨. 다행히 휴대폰은 가지고 나갔으니까 내일 날 박는 대로 분실 신고부터 먼저 하세요. 휴대폰 위치 추적하면 대충 어디쯤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? 알았어요. 아, 지과장님한테도 한번 전화해보세요. 지금까지 안 들어오신 거 보니까 어쩜 오빠하고 같이 있는지도 몰라요. 현우야! 현우 차장님, 우리 현우 찾았어? 아니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아우 내가 미친년이지. 아니 아들놈 없어진 것도 모르고 찜질방에서 펑 자고 있었으니. 아유 현우야. 아유 현우야.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내일이면 아무 일 없이 돌아올 거예요 오빠. 아유 우리 현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못 살아. 엄마 별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. 어 엄마 걱정하지 마. 장현우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? 내 아들 찾아내 이놈아. 네가 없었으면 내 아들이 왜 없어져? 우리 아들 잘못되면 네가 전부 다 책임져. 아, 정말 엄마 왜 이래? 엄마 어머니 진정하세요. 아, 어머니 이러지 마. 어머니 말하세요. 너도 똑같아 이거사. 니들 둘이 바람 나가지고 붙어다니는 통에 그 여리디 열한 놈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병원을 다 뛰쳐나가. 어? 만에 하나 우리 현우 잘못되면 너하고 미스터 강 내가 가만 안 둘 거야. 알아들어? 아유 현우야. 엄마 들어가자. 한선 씨, 장현우 씨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아무 일 없겠죠. 이대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아니겠죠? 무슨 소리예요? 무사히 돌아올 거예요, 분명히. 오빠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죠? 내가 너무 힘들게 했나 봐요. 그러지 말걸. 이게 다 내 잘못이에요. 죽다 살아온 사람인데 그냥 해달란 대로 다 해줄걸. 당신이 무슨 잘못이에요? 다 나 때문이에요. 내가 당신 앞에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당신 이렇게 힘든 일은 없었을 거예요.